1998년 창립한 서울대학교 골프부. 그곳에 살림을 도맡아 하는 주장 정동규. 구력 4년, 평균 스코어 91타, 드라이버 비거리는 평균 220m라고 합니다. 이야, 진짜 좋은데요? 후기 고민이라고 했죠? 네, 맞아요. 지금은 안 나오고 있어요. 너무 잘 치는데요? 이 방송에 나와서 긴장하고 치니까 평상시하고는 지금 네. 구질이 거꾸로 나오죠? 네, 그러죠. 지금 페이드. 제가 페이드는 정말 잘 안 나오는 편인데. 아, 그래요? 네. 하나만 더 쳐보세요. 네. 좋아요. 90개 친다 그래가지고 이거보다는 그래도 좀 교정할 부분이 많겠구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스윙 진짜 네. 잘 익혔어요. 백스윙 올라갈 때 헤드가 조금 안쪽으로 가죠? 네. 요 정도 아주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요 클럽 헤드가 네. 요 손 앞을 지나갈 수 있도록 여기서 벗어나지 않게 이 사이로 들어와야 된다고 예, 이 사이로 다니는 게 제일 완벽한 스윙 플레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근데 이 정도만 쳐서도 네. 이쁘게 들어오나거나 이쁘게 살짝 푸시 날 정도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거는 탑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요 스윙 궤도가 이제 공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네. 지금 전혀 벗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잘 요 선상으로 내려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공이 다 똑바로 간 거예요. 지금 약간의 드로우나 페이드나 이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면에서 본 거예요. 가끔 그 훅이 난다 그랬잖아요. 네. 라운드 후반에. 그거는 스윙을 할 때 조금 그 미스가 날 수 있을 만한 것이 정면에서 봐도 스윙 이 정도면 정말 잘 치는 싱글을 칠 수 있는 스윙이에요.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어드레스 샷에 이렇게 섰을 때 보면은 척추축이 특히 드라이버는 네. 척추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려 칠 수가 있는데 너무 좀 몸이 좀 똑바로 서 있는 게 보이고 그리고 백스윙 때 요 상체 턴이랑 그 자세랑 아주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여기보다 조금 더 완벽하게 한다 그러면 골반이 조금 덜 밀렸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다운스윙 때 어깨 턴 아주 좋고 다운스윙 때 골반이 밀고 나가는 요 상하체 분리도 굉장히 잘하고 임팩트 때도 좋고 근데 가만 보면은 요 어드레스 자세에서 그 양손의 그립 모양을 보면은 요거 조금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 일자랑 이게 좀 평행하게 맞춰야 그렇죠. 된다고 많이 오른손하고 들었거든요. 왼손이 오른손이 조금 네. 오른쪽으로 많이 돌아가 있죠. 그런데 그립이에요. 네. 그래서 가끔 딱 두 가지 컴비네이션일 것 같은데 지금 약간 훅 그립을 치고 네. 클럽 헤드가 조금 인사이드로 가고 아주 미세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쳐져서 다니고 훅 그립으로 다니는 그 두 가지가 공이 다 훅이 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봐드릴 것도 그립만 네. 조금 교정하고 지금 척추가 너무 똑바로 서 있으니까 네. 척추만 조금 오른쪽으로 살짝 기우는 그 자세 교정만 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백스윙 때 조금 더 헤드 더 똑바로 밀고 가는 거 그것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고덕호 프로의 K-클리닉 그립, 어드레스, 백스윙 등 훅구질의 원인 개선. 그렇죠. 그립 잡을 때 네. 이 아래에다 놓고 하면 내 손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올려놓고 네.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되게 잡고 그리고 왼손 그립은 지금 좋거든요. 네. 가급적이면 요 소나기가 붙을 정도로 살짝 모아주면 좋고 너무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네. 그러니까 요 손이 하는 일은 탑에서 요 체를 받쳐주는 거예요. 요 엄지 손가락이. 그래서 여기에 떨어져 있으면은 조금 출렁출렁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지면 좋고 여기다가 오른손을 이렇게 꺾으면은 이렇게 네. 예, 이렇게 꺾으면은 여기 홈이 파이잖아요. 네. 거기에 왼손 엄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포개주면 돼요. 뭐 오른손 쥐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쥐는 것보다 네. 생각보다는 오른손이 조금 더 포개지는 느낌. 더 포개지는. 네, 요 정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왼손의 V자하고 오른손의 V자가 나란하게 어깨하고 턱 사이로 가면 돼요. 네. 그러면 이 정도면 되잖아요. 아까는 오른손이 또 오른손으로 많이 돌아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좀. 네. 예, 그러니까 가끔 원치 않게 훅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네. 어드레스 쓸 때요. 클럽 헤드를 놓고 스탠스 중앙에다 처음에 놓고 네. 요 어깨하고 클럽이 이루는 요 삼각형 있잖아요. 네. 요 삼각형을 살짝 틀면 돼요. 척추를 틀면서 삼각형을 틀면 헤드가 앞으로 갈 수 있잖아요. 요 자세에서 척추각만 흔들리지 않으면 다 올려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드레스 그 아이언하고 드라이브하고 딱 차이가 그거예요. 아이언은 그냥 똑바로 척추를 똑바로 놓고 치면은 다 다운블로로 맞는 거고 네. 드라이버는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였으니까 어퍼블로로 맞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그립 조금 요거 더 올려지니까 좀 불편하지 않아요? 네, 좀 어색하죠? 특이하네요. 네. 이상하네요, 느낌이. 그립이 진짜 의외로 예민해서 요거 손만 조금 틀어놔도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네. 그리고 자세도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여놓고 네, 좋아요. 네. 그 상태에서 연습 중에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쳐볼까요, 그렇게? 네. 그러면 막 특별히 크게 바꿔야 될 게 없는 거죠, 프로님? 서울대생 우등생이에요. 와. 골프 스윙도 이 정도면. 아니, 독학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독학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퇴근에는. 오른손을 네, 그렇게 네. 조금 포개지시고. 그리고 스윙은 편하게 해보세요. 지금처럼 똑같이. 그립을 지금 약간 오른손을 원래 훅 그립이었는데 약간 뉴트럴로 바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가 약간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조금 릴리스를 더해줘야 되는데 굳이 막 손목을 막 감아 돌리는 그런 릴리스보다는 그립을 조금 가볍게 주면 돼요. 힘을 빼고. 힘을 빼고 채를 휘두르면 자연스럽게 릴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스윙이니까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치기 전에 한번 그 그립을 좀 가볍게 쥐고 네. 연습 스윙도 한번 또 해보세요. 조금 더 가볍게 뿌려보세요. 조금 더 가볍게요. 오케이, 쳐보세요. 지금도 몸이 조금 나가면서 인아웃에 대해서 페이스가 열리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푸시가 그대로 나는 거예요. 스윙 플레이도 같이 한번 연습해보자고요. 어드레스 해보세요. 백스윙을 한 중간쯤 지점을 지날 때 클럽 헤드가 약간 손 앞에 있다는 느낌으로 아... 진행이 돼요. 지금 네. 가고 있는 길은 여기 어디였잖아요. 네. 아까 그 영상 봤잖아요. 여기서 가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쳐져 내려올 때 지금처럼 인아웃이 좀 심해져요. 그래서 스윙 플레이는 네. 클럽 헤드를 조금 더 똑바로 길게 보낸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연습 스윙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더 안으로 빼야 돼요. 네, 느낌에 이거를 네. 의식적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지금 방금 내가 클럽 움직여보니까 팔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 네. 어드레스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좋으냐면은 왼쪽 팔꿈치 있죠? 네. 요게 이제 안쪽으로 안 꺾이잖아요. 네. 백스윙 스타트 할 때 왼쪽 팔꿈치를 그대로 쭉 먼저 밀어보세요. 그러면은 헤드가 똑바로 가요. 아. 그러니까 요, 이게 느낌인데, 네. 다시 어드레스 해보세요. 손이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뭘로 이렇게 클럽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깨가 네.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팔꿈치를 민다고 생각하면은 클럽 헤드하고, 손하고, 어깨하고,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이런 느낌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가면서 손을 미리 틀기 전에는 헤드가 안쪽으로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어드레스 요 그립을 그대로 유지하고 팔꿈치를 쭉 밀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지금 아주 좋았거든요. 스윙에도. 네. 그렇게 연습 스윙 한번 해보세요. 네. 일단 팔에 힘을 많이 빼시고 네. 가볍게. 지금보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리면은 릴리스에 더 신경 써야 돼요. 네. 아까 이렇게 오른손을 너무 올린 만큼 사실 그만큼 릴리스가 많이 돼야 되는데 너무 그게 심하다 그러면 원래 그립하고 지금 교정한 거 한 중간쯤 정도로 조금 조금씩 교정해도 돼요. 네. 오케이. 샷. 오케이. 오, 샷. 감사합니다. 야, 헤드 스피드도 와우. 아주 좋고. 네. 네. 그
220m에서 지금 거의 한 240m 정도 갔잖아요. 그리고 네. 스윙 궤도는 인아웃이고 페이스 앵글 열렸다는 것은 이 궤도에 비해서 조금 열린 거지 전체적인 그 페이스 앵글은 거의 이 정도면 숙해요. 지금 이 정도면 거의 똑바로 간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인아웃 궤도는 내가 보기엔 굳이 막 이거를 페이드 치려면 정말 약간 아웃인 궤도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 스윙 같을 거라고 본인 느낌은 아니고 그래서 약간 저게 인투인이 되거나 아니면 약간 아웃인이 돼야지 그다음부터 클럽 페이스가 약간 열려 맞으면 페이드는 나요. 근데 그거보다는 일단 이렇게 똑바로 칠 수 있는 스윙이 내가 보기엔 딱 본인 거니까 일단 요거를 좀 연습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똑바로 칠 수 있으면 클럽 페이스 열어놓고 치면 페이드 나고 닫아놓고 치면 들어가나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구질을 다 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본인 거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클리닉 이후 스윙 변합니다. 우선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돌아갔던 오른손 그립을 교정하고 척추각을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 상향 타격의 준비 자세를 만들었는데요. 다운 스윙과 팔로우 스루에서는 릴리스를 충분히 하도록 신경 썼습니다. 그 결과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었고 볼 스피드 및 귀걸이 향상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